죄송합니다. 안 되셔서. 예, 달려오는 마음은 급하고 차는 안 나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제가 오늘 5시 반에 출발했어요. 저희들 요즘에 회의가 그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5시 반, 6시까지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걸 참석을 하고 오다 보니까 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사 과정이라서 그걸 참석하고 오다 보니까 꼭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시간대에는. 그래서 사실 이거 도리가 아닙니다. 근데 표창을 드리면서 먼저 와서 제가 기다렸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게 되니까 참 우리는 좀 도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움직였습니다. 그 바람에 오늘 여기 그 선출 중에 나오신 분들 인사 다 하셨다면서요?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시의원님은 시의원대로, 또 도의원은 도의원대로, 또 시장,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각각에 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시간 날 때 말씀을 드리면 참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국가유공자라는 그 명칭이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. 저희가 유공자라고 하면은 국가에 기여하고 국가에 공에 있는 분들 국가유공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6.25 전쟁사에서 나타난 그런 유공자를 6.25 천면명사 이렇게 하면서 유공으로 우리가 무대에서 모시고 있고요. 또 월남전에 우리 나라를 또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피 흘려 싸우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고 또 우리가 시민단체라든가 또 시민운동하면서 유공이 있었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유공을 다 기리고 표창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해가 가는 그 시내 여러분들한테 그와 같은 유공에 대한 부분을 그 뜻을 기리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매년 이 행사 제가 와보지만 우리 최영호 회장님의 그 높은 뜻이 안에 꽉 벽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이사님도 오셔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서 유공이 있는 분들은 고마움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리고 함께하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바랍니다.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